저 앞에 차를 따라서 유턴할 겁니다. 요 차를 따라서요. 유턴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유턴. 아이코. 에이. 저 차가 여기서요. 앞으로 가. 앞에 유턴한 차가 뒤로 와요. 뒤로.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아, 처음에는, 네, 상대측 보험사에서 후진차 90대 10 얘기했었대요. 우리 보험사는, 아니야, 유턴하는데 거기서 후진하면 어떡해. 유턴해서 앞으로 갔어야지. 가만히 서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왜 뒤로 와. 그런데, 70대 30으로 나왔다네요? 분심위에서? 우리 보험사는 소송 가자고 합니다. 아하, 분심위에서 70대 30. 소송 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의신청에서 재심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송 가면 바로 가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가 몇 미터나 후진했나요? 3미터 될것 같답니다. 그리고 후진 속도는 어땠나요? 네, 빠른 거리는 비슷했답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떻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70대 30입니까? 블박차 잘못이 30% 더 큽니까? 투표 시작. 어떤가요? 과연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예, 압도적으로 맞네요. 98%. 블박차 잘못이 30%보다 커 보인다가 한분 계십니다. 유턴하면서 앞을 좀 보면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차가 유턴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 차가 자, 여기서요. 제 부인은 저 후진등 들어온 거 보셨나 봐요. 아, 유턴하면서 앞차가 당연히 앞으로 쭉 빠져줄 줄 알았었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 후진하면. 그래서 서 있으면 사고 안 났겠죠. 근데 후진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98%는 후진차 100%라는 의견입니다. 아, 이 분심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이렇게 내렸군요. 아, 앞뒤 유턴했다. 앞에서 유턴한 그 상대차가 정차 후 후진하는 바람에 뒤차를 들이받았다. 선행하는 차가 앞차가 뒤를 밟히지 않고 후진하다가 일어났다. 한편 블박차도 앞차를 잘 살폈어야 된다. 그래서 블박차에 30% 있다.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고요. 블박차가 가면서 앞에 먼저 가는 차를 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서 있으면 저차왜안 가? 그러면서 미리 좀 섰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아,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100대 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앞차를 따라서 앞에 가는 차 따라서 돌잖아요. 돌면서 앞차랑 간격을 두면서 살펴보면서 저 차가 어디쯤 갔나 살피면서 갔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차가 서 있을 때, 저차왜서 있지? 그러면서 그때 좀 멈췄더라면, 그러면 거리가 좀더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백대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 가세요. 재심이 가지 말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려지는지. 그리고 1심에서는 소액 사건은 분심의 결과 그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90%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은 보험사는 항소 안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항소 안할때나 혼자라도 항소하려고 그러면 보조참가 꼭 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